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다연입니다. 오늘의 레슨은요, 상하체 코인과 체중 이동, 그 타이밍 연습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 상하체 코임이라든지 체중 이동, 그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타이밍 연습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체와 하체의 그 꼬임이 더 과중을 줄, 더 이제 더 꼬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상체와 하체가 교차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 각을 X팩토라고 하는데, 이 각이 점점 물론 유연성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 각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연습법은요, 이런 계단 같은 데를 한번 타보시면은 왼쪽 발을 계단 위에 올려두시고 빈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타이밍 연습법이라 했잖아요. 이때 중요한 연습법은 백스윙을 하고 딛고 딛어주고 바로 올라서면서 피니쉬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체중 이동을 너무 과하게 하려다 보면은 밀리거나 골반이 상체가 너무 앞으로 가거나 빨라져서 골반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딛고 올라설 수가 없어요. 밀려도 올라설 수가 없고요. 골반이 빠져도 올라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계단 위에 서서 빈스윙을 해보시면서 내가 밀리지는 않는지, 골반이 빠지지는 않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큰 엑스펙토의 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스윙의 체중이동의 타이밍이 더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